4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행사가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에퀴펙스의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년간 무료 정보 보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이 고금리 대출 업체에 대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연금 수혜 자격 박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뉴욕시 교량 10개 중 1개가 낙후됐으며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행사가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선정된 NFL 하인즈 워드 선수가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기념품도 나눠주는 등 올림픽 개최를 홍보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낮 맨해튼 타임스퀘어. 뉴욕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이곳에서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가 한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고 실제 올림픽 성화에 사용될 성화봉과 올림픽 메달까지 가져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뉴욕을 직접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평창올림픽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고 평창이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장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홍보는 물론이고요. 또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고 우리 한민족의 자부심을 한껏 고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임스퀘어 행사장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전 NFL 선수 하인즈 워드가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평창올림픽을 홍보했습니다. I'm super proud to be Korean. I'm super excited to have the Olympics come to South Korea. I'm excited to enjoy the experience. 감사합니다.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평창올림픽 홍보 영상과 함께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비춰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강원도 대표단은 뉴욕에 이어 LA를 찾아 평창 올림픽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에퀴펙스의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가 250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억 4,550만 명의 피해자에게 1년간 무료 정보 보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신용평가사 에퀴펙스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가 당초 1억 4,3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퀴펙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크레딧카드 개설이나 기타 다른 개인 융자 신청 시 업체가 에퀴펙스를 통해 크레딧을 조회한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로 2차 피해 우려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는 모두 1억 4,55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에퀴펙스는 해킹 피해자들의 에게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 트러스티드 아이디 프리미어를 무료로 1년 동안 제공합니다. 트러스티드 아이디 프리미어는 크레딧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에퀴펙스 웹사이트 화면 하단에 MI 임팩티드를 클릭해 본인의 인포메이션을 넣고 본인이 피해 고객임을 확인한 후 트러스티드 아이디 프리미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이메일을 통한 수신까지 48시간 정도가 걸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 업체의 파일을 모니터할 수 있고 에퀴펙스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으며 100만 달러의 신분 도용 보험도 제공됩니다. 한편 개인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시켜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빚더미의 허덕이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300%에 달하면서 이들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고금리 대출 업체가 있습니다. 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이 론 업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페이데이론과 타이틀론 등 고금리의 단기 융자 업체들에게 대출 승인 전 대출 신청자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갚을 능력이 되는지 테스트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 조사 결과 페이데이론 대출자의 60%는 1회 이상, 22%는 7회 이상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처럼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기존 대출을 리뉴얼해 기간이 늘어나는 식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앞으로 대출업체들은 빚 독촉을 하며 대출자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대출자들이 초과 인출로 인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물고 잔액 부족으로 후속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연방법에는 고금리 소액 대출 업계의 연 이자율이 300% 이상으로 과도하지만 전현직 군인들에 대해서만 이자율 적용 및 추심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화된 규정은 전체 대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업체들은 대출액 감소, 리뉴얼 제한 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전체 대출 규모가 5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관련 업계는 35개 주 1만 6천여 개 업체 가운데 수천 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1개월 뒤부터 발효됩니다. 다음 달 7일 뉴욕주 본선거 날입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연금 수혜 자격 박탈 여부인데요. 이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다음 달 7일 뉴욕주 본선거에서 비리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 자격 박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민투표로 붙여집니다. 뉴욕주법에 의하면 판사가 비리 중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된 2011년 이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연금을 그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 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해 연금 수혜 자격 박탈 적용 기간을 2011년 이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뉴욕주 개헌회의 개최 여부, 산림 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을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중 비리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 자격 박탈 여부에 관한 주민 투표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이론 정치인들의 잇단 정치 스캔들과 각종 비리로 쿠오모 주지사는 부정부패 조사기구를 출범 시켰으나 1년 만에 해체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칼날이 부정부패 정치를 척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마라톤의 전설 이봉주 선수가 한인사회와 함께합니다. 다음 달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5km 걷기 및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11월 4일 퀸즈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팍에서 이봉주 선수를 초청한 5km 걷기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인 마라톤 클럽 주최로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 기금 마련의 일환입니다. 마라톤 클럽 주임스 이 회장은 세계적인 스타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1월 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온라인 $35, 당일 등록은 $40입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가 증정됩니다. 1, 2, 3등은 연령 그룹별로 선발하고 모두에게 메달이 수여됩니다. 한인 마라톤 클럽은 내달 2일 오후 7시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이봉주 선수 환영의 밤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마라톤 대회 후 다음 날인 11월 5일 이봉주 선수는 뉴욕 마라톤에 참여해 풀코스를 뛰게 됩니다. 1990년 전국 체전으로 데뷔해 2009년 은퇴한 이봉주 선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같은 해 후쿠오카 마라톤 우승,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0년 동경 국제 마라톤 2위 등을 차지했으며 2007년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마라톤 역사는 약 72년으로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사람은 1935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부스 직원들도 부스만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부스 밖으로 나와 승객들과 소통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도우미로 변신합니다.
MTA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시 전철역 부스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업무가 변경됩니다. 전에는 전철역 부스에서 전철 티켓을 판매하고 토큰을 계산해주던 역무원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승객의 대부분이 메트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승강장 등에서 승객들의 편의를 돕거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도우미로 업무가 변경됩니다. 이들의 업무는 전철역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질문에 답해주거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급 상황에도 대응하고 정보 제공 등 서비스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개월간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최근 재개장한 브루클린의 53스트리트 역에서는 기존 역무원들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TA는 역무원들의 도우미 전환과 관련해 이달 중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량 10개 중 1개가 낙후됐으며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행 차량들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2016년 기준 뉴욕시 전역의 823개의 교량 가운데 10.4%에 해당하는 86개의 교량에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뉴욕시 교량들은 건설된 지 평균 75년으로 교량의 상판 등 주요 구조물 상태가 매우 낙후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뉴욕시 교량 상당수의 인프라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또 시 교량 전체의 75.9%에 해당하는 625개의 교량이 기능상 구식으로 분류돼 구조적 결함은 아니지만 좁은 차선폭 등의 구형 인프라가 현재 통행량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진단입니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네카 카운티로 34.6%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카유카 카운티와 해밀턴 카운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 비율이 낮은 지역 역은 롱아일랜드 7.7%, 나소 카운티 13.8%, 서폭 카운티는 단 3.3%로 나타났습니다. 주 감사원은 연방 고속도로 행정국의 자료를 인용해 뉴욕시 교량 보수 비용으로 40억 달러, 인프라 개선에 154억 달러를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로컬 정부의 예산 문제로 교량에 대한 개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의 AP 과목 수강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학생들의 AP 응시율과 합격률은 타인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11시 교육국이 발표한 2017 AP 시험 응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고 아시안 학생의 AP 시험 응시 및 합격률이 2년 연속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 응시한 아시안 학생은 총 15,373명으로 타민족과 비교해 가장 많았습니다.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13.2%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안의 증가율을 앞섰습니다.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수도 아시안 학생이 1,361명으로 히스패닉, 백인, 흑인 학생을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2017년 고교 졸업생 가운데에는 56.9%가 고교 재학 4년 동안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졸업생과 비교해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49,364명이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 응시에 전년도에 비해 9.9% 증가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AP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AP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3개 고교에 AP 과목을 신설했으며 2018년까지는 전체 고교생의 75%가 최소 5과목의 AP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칼맨 팔니아 시 교육감은 학생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합니다. 정책인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현대차는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집이나 선택 장소에서 직접 시범 운행할 수 있게 하고 또 구매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3일 내 전액 환불을 보증하는 새로운 구매자 보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사의 판매 전략이 소비자 동향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영업 방식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새 구매자 보증 제도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커피숍 등에서 차량을 인계받고 시 운전을 해볼 수 있으며 반환도 편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압력에 부담을 느끼는 구매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딜러 웹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가격도 보다 투명화할 계획입니다. 고객이 쇼룸에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서류 작업이 끝나도록 하는 빠른 거래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전에 다른 자동차 업체와 달리 일시적인 환불 제도가 아닌 상시적인 제도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1990년대 10년 10만 마일과 같은 파격적인 보증 제도를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환불 보증 제도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가주와 남가주에 연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북가주 소노마, 나파, 벤도시노 등 8개 카운티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00여 명에 달하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면서 인근 11만 5천 에이커가 불타고 건물 2천여 채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가주에 이어 어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 애너하임 힐스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7,500 에이커가 소실되고 36채의 주택과 건물들이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진화율은 25%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고온 건조한 기후와 시속 50마일 상당의 강한 돌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지역 산불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피한 주민들 가운데 한인 주민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대형 산불로 와인 산업과 디즈니랜드 등 관광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북가주에 발생한 산불로 미국 내 와인 생산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지가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으면서 와이너리 주류 업체 주가가 1%가량 떨어졌습니다. 특히 고급 와인 생산지로 알려진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 지역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와인 생산업체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남가주 지역에선 디즈니랜드와 롱비치 등 인기 관광지와 해안가 일대의 대기가 산불로 인한 연기와 재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관광객들의 발길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플로리다 해변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충돌 사고로 숨진 뉴저지 33세 김지은 씨의 유족이 288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당시 퓨리 워터 어드벤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책임을 회피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프랑스 관광객의 증언으로 업체 측과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9일 랑킴 의원은 한글날을 맞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시 공립학교의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에 의하면 현재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중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 수는 40여 개에 달하고 이원 언어 프로그램이 6개 언어로 확대됐지만 한국어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최근 브롱스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례로 교내 무기 소지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퀸즈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권총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퀸즈 리치우드 소재 글러버 클리블랜드 고교는 10일 오전 8시쯤 교내 금속 탐지기를 통해 등교 중인 16세 남학생으로부터 권총을 압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확인 결과 가짜 권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유엔 한국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에 2017년 국정감사 일정을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감사반장인 심재권 의원을 비롯 홍문종, 이인영, 유기준, 이주영, 최경환 의원 등이 맡게 되며 뉴욕 총영사관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 현황과 인력 운영 상황, 재외선거 준비의 상황 등이 다루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